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빠랑 태규랑 같이 해가지고 밥 먹는 시간인데 원래는 한 2주 전에 아빠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엄마 코로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생일 파티를 못 했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 그 아산 온 김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또 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엄마는 지금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끼리 그냥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일단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지금은 아무것도 줘도 맛있어. 그럼 국밥 먹으러 가자. 그건 아니지. 왜? 어? 그러면 뻔한 레파토리긴 한데 자주 가는 그냥 고깃집에서 그냥 가볍게 식사하시자고요. 원래는 오마카세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엄마 걸려서 취소하고 우리 걸려서 취소하고 두 번 취소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또 거기는 또 추후에 가는 걸로. 나랑 밥 오랜만에 먹는다, 그치? 응. 잠깐만요. 모듬 2인분, 꽃등심 2인분 주세요. 오늘 또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2주 지난 생일이긴 한데 근데 나는 좀 어색어색하다 생일 챙기는 게. 어? 원래 생일 잘 안 챙기거든요 진짜로. 난 그런 거 있다 저자. 아, 꼭 생일 파티 안 하면 서운해하는 한 명이 있어가지고. 아빠는 이제 뭐 갖고 싶은 거 그러면 뭐 따로 없나? 옛날에는 차를 좀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차 좋아하는 거 아빠 닮은 건데. 그것도 이제 젊었을 때 그런 거지. 드림카 뭐였어요? 골드, 소나타 골드라고 있어. 그게 중소기업 사장들은 다 그걸 탔지. 그러면은 지금 아빠 인생에서 지금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네. 제가 비록 타고 다니는 거긴 하지만 이사하면서 아빠한테 차 주고 이렇게 또 올라갔어. 그 차로 나 꼬셨었잖아. 뭘 자꾸 그 차만 얘기해. 뭘 꼬셨다고 자꾸. 왜? 나 그거 차한테 운전시켜주겠다고 그러더라. 만약에 제네시스를 바꿔준다 하면 바꿨나 안 바꿨나? 나는 저거 골동품 낼 때까지 갈 거야. 일단 먹으면서 태규는 요새 아빠랑 얘기 많이 해? 뭔 얘기해? 약간 좀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해봤어? 태규가 게임만 해. 그래도 거의 다 풀었네 이제. 아쉬워요 아니면은 아 다 키웠다 약간 이런. 아빠가 들어가도 들어오지 말아 나가래. 조금 소외되는 느낌? 딱히 못 내가 하는 아빠랑 태규가 하는 아빠는 다른 아빠지. 또 이상한 얘기야. 어? 아니 성장 과정이 좀 달랐으니까. 어떻게 한 대도 안 맞는 아들이 있을 수가 있나. 야 어떻게 한 대도 안 맞지 진짜? 근데 태규가 뭐 딱히 속 썩일 일은 안 하긴 했을 거예요. 나도 속 썩일 일 안 했는데 난 그런 식으로 먹었거든. 아. 아니 야채만 먹는다며 바뀌어서 금방. 아니 몸에 이상 증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먹고 다음 주부터 운동하려고. 아 유전자를 잘못 받았나 봐. 안 좋은 건 죄다 걸린다니까 진짜. 나는 엄마 일주일 동안 밥 해줘도 코로나 걸렸잖아. 하루에 세 때. 아 되게 힘들어. 어떻게 그러면 삼시세끼 차려주는 동안 사이 좀 좋아졌어? 사이 좋아지면 더 먼저서 밥도 먹고. 저도 이번에 형이랑 같이 하려는데 저도 안 좋은데 막 이번에가 막 컨셉을 나오고 너무 하나도 안 치우고. 아 진짜. 내가 그렇게 못생긴 편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내가 턱이 작아서 그렇지. 근데 나는 좀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그러잖아. 아유 배 아파서 그러네 약간 좀 이런 느낌. 어? 삶이랑 그런 관심이 닮았어. 아, 자기는 깻잎 놀라는 애도 제일 닮았어. 깻잎? 무슨 깻잎? 몰라? 어. 근데 그것도 몰라? 어? 아. 모르겠는데? 자기는? 난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나? 응. 진짜 잘 모르겠네. 나는 겪어보지 않은 일은 나는 원래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상황에 따라 다르지. 그래 예를 들어 깻잎을 깔려고 하는데 나는 이걸 먹는 중이야 이걸. 그런데 이제 먼저 온 사람이 깨줬어. 뭐 그러면 뭐 무난하지 뭐 괜찮지 뭐. 놀고 있는데 그랬다. 좀 거시기 한 거. 사이다. 사이다 콜라 똑같다니까. 그럼 얘 눈 감고 줘봐. 같이 보라니까. 응? 사이다 나랑 콜라 하나 주세요. 나도 알 것 같아. 그래 근데 이거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가면서 저거 아니 내가 눈 감아 이제
보이진 않아. 그래서 조금만 먹어. 몇 번? 1번에 사요. 2번은? 2번에 줘라. 얘 너무 빠져. 근데 만약에 대학 멀리 가면 어떡해? 내 후년이면 대학교 가야 되잖아. 나 아무 상관없어. 혼자 걸어가라 그랬어. 오. 고등학교 걸리면 졸업 안 해. 그래서 대학교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을 가든지 아빠는 책임 못 줘. 어떤 대학 가세요? 아니 처음부터 얘기했지. 그치 처음부터 얘기했지. 처음 듣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내가 진짜 가성비 좋은 아들 아니야? 부자지. 저는 여러분들 교육비로 속색인 적 없습니다. 학원을 잘렸으면 잘렸지. 나는 진짜 근데 나는 17살 때 수초생활하러 갔다가 거의 19살 때부터 집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분명히 얘기해서 오늘 녹화도 다 된 거야. 대학생 밖에 빡빡했는데 근데 입학금은 또 제가 대줘야죠 여러분들. 근데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자기가 뭔가 전공 살려서 딱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면 나는 솔직히 대학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진짜 어떻게든 가려고 해서 간다? 난 그거는 비추. 물론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목표의식이 없이 가는 거는 난 좀 비추. 어떻게 2학년 되니까 조금 마음의 부담감인가? 어때? 아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약간 뭔가 쫓기는 느낌이야 이제? 이제 좀 잡아.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생각 내가? 생각만 안 돼. 집에 오면 컵도 없던 기회되고 고등학교까지만 딱 졸업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미래는 이제 본인이 개척해 나가는 거야. 오 약간 독수리 마인드네. 독수리들이 그런 데잖아요. 이제 혼자 사냥할 때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 냅두는 거 자연 방치. 태규 씨는 뭐 10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춘기는 어느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보니까. 저번까지만 해도 막 승질내가지고 한 번 더 승질내면 한 대 저 박아야겠다. 말 잘 듣네요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좀 버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아빠는 내려주고 우리 태규는 기숙사 내가 데려다줘야 되거든? 겨울 갔다. 자랑 놀고 있어? 태규씨. 예?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태규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학도 중요하지만 물론 태규씨가 하고 싶어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나중에 할미가 우리한테 모르는 문제 물어봤는데 진짜 모를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나는 지혜롭게 우리 아빠가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 어떻게? 인터넷에 검색해봐. 할미가 커서 뭐 했으면 좋겠냐고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미가 BJ한다 그러면? 할미가? 아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나는 막 딱시 막 그렇게 반대는 안 할 것 같은데 막. 들어가시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 들어가라.